안녕하십니까. 키맨정 TV. 오늘 법보다, 죄송합니다. 맞잖아. 법보다 주목 시간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정문홍 대표님, 윤영빈 씨, 최영기 변호사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도시락을 정문홍 대표님이 식사 전이셔가지고 같이 도시락을 좀 놓고 진행을 할 테니까요. 이 코너는 거의 뭐, 먹방 아닌가요? 아니, 근데 이게 저희 사무실 오실 때마다 이렇게 사들고 오시든가. 예. 항상 그 보면 뭐라고 하냐면 카톡으로 보내요. 뭐, 내가 뭐 먹고 싶다. 그렇죠. 아, 주문해라도 나 아니고. 들어가면, 나 들어가면 먹을 수 있게 갖다 놔라. 이거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와, 대박. 대표님, 저희 사무실에 로드닭 있어요. 잠깐만. 나 시작해. 그거 다 드시면 이미 했습니다. 어서 상하니까. 아무튼 뭐 아까 저는 자, 군내 치킨 만세. 예, 아니 만세입니다. 만세. 만세. 저 왔는데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최영기 변호사가 안 예. 오셔가지고 제가 그 이거 뭔가 여기서 기다릴까 이 1층으로 내려가서 기다릴까 하는데 띵동 3층에 온 거예요. 예. 엘리베이터에 그래갖고 아 연기인가 보다. 이거 도시락 배달 아저씨가 아, 아. 오신 거예요. 저하고 둘이 여기 그럼 있었어요. 제일 먼저 오신 건가요? 아 꼼꼼한데 제가 도시락 계산을 배달 하려고 아저씨가 했더니 돈 우리가 내야지 그럼. 돈 아니 최영기 아, 변호사 이미 미리 결제를 했습니다. 했죠. 우리도 내려고 했잖아. 내려고 했습니다. 예, 그럼 진짜로. 됐어. 그럼 그렇게 됐어. 믿을게. 우리 최영기 변호사가 예. 의외로 인기 변호사예요. 아, 예, 아닙니다. 생긴 거랑 다르게. 그 굉장히 그 유명 사건들이 많이 그 많이 의뢰도 했고. 예, 의뢰가 오더라고요. 이제 최병리 이제 가끔씩은 내가 뭐 이렇게 가끔씩은 전화를 나한테 하면은 아, 형님, 요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하는 게 있어. 그러면, 야, 그건 진짜 맞지 마라.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정말 이슈된 게 있었어, 몇 개. 근데, 이건 진짜 아니다. 돈을, 떼돈을 줘도. 그래서, 안한게몇개 있고. 너무 대형 사건. 정의의 그렇지. 근데 이건 진짜 아니야. 이건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런 거 있고. 요전에도 뭐, 덕자 사건도 잘 해결했고. 그렇죠. 네, 요번에는 그, 아파트 경비원 폭행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을 또 이렇게, 관계가 됐어요. 몇개 됐어요. 이미 그 너무 이 시청자분들이 그치. 너무 많이 아실 거예요. 맞아. 언론에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관심이 많죠. 사망 사건이야. 사망 사건이죠. 자살을 했죠. 자살을 했고 이제 그어그 유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돼서 예. 굉장히 좀 이슈가 됐고 또 많이 국민들이 분개했고 그런 사건인데 이게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저 역시도 이제 저희 처갓집 바로 옆에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위기를 이제 장모님이 막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언론 기사를 좀 봤는데 화가 났죠, 저도. 그렇죠. 보고, 이거는 진짜 공분을 사는 그렇죠. 꼭 우리 아버지 같고 꼭 이렇게 화가 나서 저도 많이 봤는데 제 동기가 굉장히 그 로스쿨 동기가 굉장히 그 노동 사건이라든가 그런 노동자들의 관련된 사건들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그 친구가 페이스북에다가 SNS에 공유를 했더라고요. 이제 그 사건들, 그 민주변호사회 차원에서 이 고발이 들어갈 것이고 유족들 대리를 해서 사건을 처리해서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아, 책임을 좋은 일 묻겠다. 하네. 예, 그 친구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댓글을 남겼어요. 나도 꼭 참여하고 싶다. 내가 뭐 형사적으로는 지금 못 도와줬지만 뭐 참여하고 싶다라고 글을 남겼더니 다 고맙게도 이제 같이 해보자라고 이제 저한테 기회를 줘서 저도 이제 아직은 저는 본격적으로는 일을 시작은 안 했는데 이제 앞으로 진행될 민사소송을 지금 도와주려고 합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이제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깝고 뭐 이제 자녀 유족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이제 20대 초반 뭐 이런 친구들이고 이제 다른 거보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버지가, 밖에 사회 나가서, 뭐 갑질도 그 정도 갑질이 없잖아요. 뭐,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고, 모멸감을 느끼는 대우를 받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붕괴하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랬다고 치면, 저는 진짜, 아, 못 참지, 이거. 법보다 주먹이죠. 예. 난 기사 한 500개 봤는데, 그 근데 관계들이. 저도 엄청 많이 저만 봤어요. 열몇 개본것 같은데. 어쩜 그럴 수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예. 보는 걸 그러니까요. 주로. 근데 언론에 나온 게뭐 크게 과장이 아니에요. 제 사건 아, 내용을 이제 그래요? 저는 이제 들여다봤기 때문에 전혀 과장이 아니고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다라는 평가가 그 유족들이 써주신 뭐 탄원서라든가 유족들이 아니고 그 입주자. 주민들이 입주자 사건. 예. 입주자들이 무슨 탄원서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그냥 뭐 좋으신 분이었다 이렇게 쓰신 게 아니고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아, 나와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좋은 분이다 이렇게
쫙 다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갈등이라든가 그 사람이 하는, 그 가해자가 하는 그 가해 행위들을 이미 주민들이 알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사람이 너무 심하게 했던 거죠. 악질이구나, 정말 악질. 악질이었어요. 어떤 식으로 대표적으로 하는지. 그러니까 뭐 예를 때려잖아, 막 때려서 끌고 가도 때리기도 하고 끌고도 가고. 이제 왜 협박하고. 그러냐면 그분은 생계잖아요. 그 피해자분은 생계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럴 때 솔직히 뭐 갑자기 누가 나를 때린다 이러면 솔직히 그리고 직장 관계가 껴 있으면 이렇게 예. 맞대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이것도 약간 위계 위안이 될수 있어? 위계 위안? 위계가 아니요. 그냥 협박과 폭행에 의한 거예요. 위계는 속였다는 얘기고 아니 위력에 의한 거죠. 위력 그러니까 이 직위 체계에 의한 이런 거 있잖아. 아, 그것도 약간 근데 갈 수도 있지. 사실 직위 체계가 있으면 진짜 모르겠는데 직위 체계가 없죠. 입주민과 경비원이 무슨 직위 체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통념상의 문제지. 왜냐하면 경비원은 입주자들이 더 우회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거만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배적으로 그게 있으니까. 잘못된 거죠. 이거는 바꿔야 되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예, 그거는 계급에, 아니고. 계급이다라는 구분이 없는 거야, 높은 이거는? 예, 계급에서 약간 그렇지. 막 압박을 했다. 이런 건안 근데 통해. 이게 내가 최 변호사보다 설명이 더잘될수 있는 게 학원 폭력 피해자라 했잖아. 가해자. 아니, 얘 가해자. 아니, 쟤도 가해자. 가해자 아니에요. 아니요, 왜? 쟤 뚱땡이 가해자?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냈어요. 잠깐만, 뚱뚱하면 가해자인가요? 얘는 생긴 거 가해자? 아니, 얘는 진짜. 아니, 생긴 거 갖고 그러지 마. 얘 너무 친구들이 친하게 뚱뚱하다고 가해자를. 얘는 진짜 완빤찍이. 아, 제가 이 중에서 싸움을 제일 못해요. 그거랑 비슷한 거야, 이게. 야, 그 입주자, 다른 입주자들이 알았다며. 네. 많이 알았다며. 네. 근데 알기에는 수박 겉핥기 식으로만 알았을 거야. 그러겠죠. 저 사람은 예. 착하고 저 사람은 좀 괴롭히는 사람. 근데 이 괴롭힘과 괴롭히는 사람의 그 흐르는 그 흐름이 있거든. 기운이 예. 있거든. 이 사람은 정말 죽을 것 같아. 예. 저 사람은 너 이따가 몇 시까지 뭐 숙제해놔. 이런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해. 그럼 막 두근두근 하겠죠, 그때까지. 숙제해놓으래. 뭐 예를 들어 벽돌을 저기 넣어 저기까지 100장을 옮겨놔. 근데 못 옮기는 벽돌이 예를 들어서 옮겨놔. 그러면 미칠 것 같은 거이 사람은. 네. 그럼 이거 옮겨야 돼안 옮겨야 돼? 옮기려고 최선을 그 사람 겁이 나서 우리가 봤을 그러면 때는 저희한테 물으면 안 되고 형빈 형한테 옮겨야 됩니까? 아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사실이 단한 번도 없어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 되게 많아. 너네는 가해자 쪽에서 모르는 거야. 가해자라고한 번에. 아니, 왜 이렇게 단정을 지으세요? 아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저 법적으로 잠깐만, 엎어야겠네, 지금. 아니, 저 엎어야 합시다, 아니, 근데 나는, 그러면, 그걸 이렇게 옮겨야 되는 또, 할때그 비참함 있잖아. 그럼 자기를 또, 자기는 한 집안의 가장인데, 자기의 비참함을, 뭐, 그럼 자기 자식들 봐서 내가 그걸 창피하다가 아니라, 어렸을 땐 이게 창피하지. 네. 가족들이 보면 내가 지인들이 보면 이 창피하다라는 두려움도 있지만 역으로 나를 그런 행동을 하면서 우리의 지인이나 부모님들이 나를 보면서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느낄 비참함이 있잖아. 네. 가족들이 나를 지켜주지 그렇죠, 못해서 그 느끼는 비참함까지 생각을 하면 7 × 7 × 2 × 2 × 3 × 4 해서 몇 배수가 돼. 감정이 되게 복잡 미묘해지거든. 그럼 자살을 해버리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거든. 이거 내가 죽지 않으면 끝이 나지 않는 싸움이거든. 이러지도 못할 아니 근데 내가 죽으면 아니 내가 네.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하면은 이 사람이 피해를 볼것 같은 거내 주위 사람이 도와주려다가도 피해를 보고 심리 상태가 그렇다는 그러면 내가 말씀이시죠. 또 아닌 척 하면은 그 모습을 보려고 하는 얘이 사람이 더이 사람을 불쌍하게 보는 마음 있잖아. 네. 미참해지는 이러다 보면 애가 맛이 가는 거야 사람이 그냥. 근데 나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해서 세워놓고 귀싸대기를 때리는 거야 나를 벽에다 세워놓고. 근데 애들이 여러 명이야. 그 모멸감이 그러면 이걸 와. 덤벼야 될 수도 없고, 덤비면 더 맞을 것 같고, 그럼 맞아야 되는 건또 뭐여, 친구한테. 이, 막, 집에 가서 얘기도 못 하겠고, 이런 게 있더라고. 죽겠더라고, 이게. 근데, 집에 가 얘기하면 또, 집도 와서 괴롭힐 거고, 엄마, 아버지도 괴롭힐 것 같고. 야, 이래니 결국 자살로 가는 거야, 이런 경우인가. 그래서 나는, 이거 싹 잡아 죽여야 돼. 진짜로. 이거, 근데 우리 회사에서도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김 대표한테. 예. 우리 회의할 때마다 그 얘기야. 정말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죠. 선수들도 괴롭히지 말고. 네. 왜냐면 자기네들이 시합을, 오퍼를 준다라는 이유로. 회사는 갑일 수밖에 없잖아. 네, 그렇죠. 선수들은
우리 막 눈도장만 찍으려고 막 신인 선수들은 막 그러는데 얼마나 불쌍해. 그치. 그거를 불쌍하게 봐야 되는데 자기가 군림한다 해서 해. 이렇게 되면은. 예. 와, 나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회의할 때마다 두 시간씩 잔소리 하는 게 그거야. 이제 인성에 대한 부분을, 왜냐면 하다 보면은 저희는 또 실무에서 열심히 뛰다 보면 본의 아니게 저희가 선수들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잖아요, 대회사가. 그 부분에서 정 대표님 이제 제가 운영을 하고 좀 빠져 계시다 보니까 오히려 또 선수들하고 또 소통도 직접 하시고 하니까 그런 게 보이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좀 저희한테 주의 환기를 많이 시켜주시거든요. 이게 인간들이 모여 있다 보면 약간 센 놈이 있고 약한 놈이 있고 막 이렇게 해도 보면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죠, 그렇죠. 나쁜 사람이 어딘가 딱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같아요. 저는 그런 경우에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혼자 끙끙 앓으면 이렇게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자유롭게 그런 겪고 있는 문제를 좀 얘기할 수 있는 장치나 분위기까지 좀 연결을 해주세요. 사건 해결에 더해서. 네. 일단은 뭐 제가 이제 단독으로 맡으면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사실 저는 힘없는 변호사고요. 솔직히 냉정하게 혼자로서는. 그런데 이제 사건 자체가 너무 좀 사건 그러니까 방금 말한 대로 시스템 자체가 바뀌고 뭐 이러려면, 근데 이렇게 뭐 피해자분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분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슈화 돼서 이 사건이 이제 앞으로 방금 말한 대로 이 입주민이 이 경비원을 마치 이제 하대하고 밑에 사람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위기가 바뀌겠죠. 이제 이런 것들에 서로 같이 공분하고 분개하고 또 이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사건들도 조명이 되잖아요. 뭐 복싱 좀 배웠던 친구가 뭐 그 택배 형제를 때렸다 뭐 유사 사건이 또 바로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공론화돼서 이제 점점 인식이 바뀌어 가겠죠. 야, 운동 배운 놈들이 애들 때리고 그러면 그 새끼도 없어져야 돼.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놈들도 없어져야 돼. 제대로 못 배워서 그래요. 그 어설프게 그 뭐 한 두 달 한 게 아닌가. 선수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운동 제대로 배우면 겸손해지잖아요. 맞아요. 한없이 힘들고. 맞아요. 선수래? 선수가 때렸대? 그 선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정말 서로 그냥 운동을 했겠지. 운동 하나 얘기했지. 얘기 하나 낸 것 같은데. 선수가 그래 때렸겠어? 설마 때렸겠어? 선수가. 그러니까 선수는 그럴 것 같지 않고 솔직하게. 그랬으면 진짜 법보다 주먹이에요 진짜. 야, 갑자기 제가 궁금해지는 거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부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선수면 안 때렸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옛날부터 태권도 몇 단이냐. 맞아. 프로 자격증이 있으면. 맞아. 뭐, 이거. 가중처벌. 인간 흉기다. 오! 이거 진짜 법적으로. 진짜 궁금하다. 거예요, 이거? 형님은 턱을 부시는 비일반인. 광경 쓴 사람 때리면 살인이죠. 여자 변호사님 키인 것 같은데. 세상에나 정확하게. 정말 변호사인가요? 나 거질이라고도 그러던데. 넌 하나도 안 웃기대 임마.